안녕하세요. 방구석 딸바TV 성교육 강사 난쌤입니다. 네, 저는 크림 작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. 탐구생활 시즌3로 보면 될까요? 네, 이제 시즌3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? 전과는 조금 다르게 솔직하고 또 진솔한 이야기들,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방구석에서 누우셔가지고 저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얘기할 수 있게끔 라이브로 준비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. 네, 4월 29일 수요일 날 저희가 본방송을 하려고 합니다. 뭐 무슨 내용으로 하면 좋을까요? 저녁 6시에 합니다. 시간도 얘기 안 하네. 나 왜 이러지? 1시간 정도 할 거죠? 네, 6시부터 7시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. 네. 퇴근하시는 분들 귀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그렇죠. 좋을 것 같고 끼고. 집에 있는 학생분들 그냥 유튜브 많이 보시죠. 유튜브 켜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한 핸드폰 놓고 이렇게 집안일도 하시고 네. 좀 이렇게 편하게 좀 같이 즐겨주시고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이번에 첫 방송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좀 좋을까 그렇죠.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. 본 방송을 앞두고 1화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. 제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상담을 한 50건, 60건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의 이런 임신 가능성에 대한 상담률이 거의 70% 80%까지 많이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난쌤이 이제 상담실에 있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의 어떤 그 임신 여부나 어떤 임신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청소년들의 그런 성 고민 상담률이 높아졌다.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이런 주제를 다뤄봐야겠네요. 바로? 피임에 대한 이야기. 그쵸. 네. 첫 방송이라 조금 당황스러우실 그쵸. 수도 있긴 갑자기 하겠지만 갑자기 웬 피임을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꼭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었기 때문에 네. 조금 피임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같이 함께 좀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. 그래서 피방 피임 방송 피방 PC방 아니고요 피방 우리 작가님 네 피임 방송 4월 29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네.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 방구석 딸바TV가 진행됩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4월 29일 수요일 날 봬요. 네,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